얘기야. 근데 이게 나무가 좀 폭도 있고 충분하니까 좀 더 길게 남겨서 이 정도 자르고, 이것은 다 자르는 게 좋아요. 이걸 남기지 말아요. 큰 것만 놔두고 잘라버려요. 예. 다 버려.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. 할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거, 이것 자체가 그렇게 꼭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.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더 키가 커 올라가야 되는데, 예. 여기 맨 나중에 건 열 꼭 잘라야 여기서 쭉 올라간다. 이거 놔두면 여기서 가늘은 가지가 나온다. 그 얘기예요. 이렇게 위에는 두 눈 정도, 밑에 내려오면 세 눈 정도, 더 밑에 놓으면 좀 길게, 여기는 공간이 충분하니까 좀 길게 놔두자. 이렇게. 네, 이건 저기서 부닥치니까 너무 기니까 이만큼에서 버리고. 그러니까 이게 전지하는데 몇 분 걸리겠냐, 이거는. 진짜 1분이면 하는 거. 그리고 이 거리가 2m니까 이렇지. 하우스 같은 데서 1m 20이면 이만큼이 1m 20에 이만큼. 선생님 잠깐만, 여기서 손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? 네, 나옵니다. 이제 전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이크를 키워서 전부 이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는데, 그러지 마시고 아까처럼 이제 톱가지고 여기가 두 개, 두 개 아니면 세 개만. 네, 여기서 그렇죠. 유인하지 지금 말고. 질문이 네.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. 네. 여기서 다 나와. 네. 다 나와 이 시에. 네. 다 나오죠. 저 끝에까지 나오는데, 이게 너무 많으면 저쪽하고 다니까 줄여줬어요. 이만큼 줄였는데, 눈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, 여기서 나오는 것은 처음에 나올 땐 다 직선이야. 그러니까 다 도장지라고 그래. 도장지가 다 이 대추에서는 맨 위에 요걸 좀 도장지라고 이름 지어주면 될까? 도장지는 없어. 모든 가지가 다 열매가 여니까 도장지가 아니라 결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서 겨우 올라오는 것들은 전부 가까이에서 올라오는 건 같이 올라와서 복잡하니까 거의 없어질 것들이야. 그럼 이건 왜 길게 놔두고 위로 올라오면서 짧게 놔두냐? 햇빛이 이게 길어야 여기서 햇빛을 받지. 이것도 똑같이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처음 이거 작년에 그렇게 잘랐네. 이렇게 자르면 이게 다 똑같게 크기 때문에 밑에 햇볕을 덜 받으니까 이쪽에서 가지를 받자, 그 얘기야. 그래서 밑에는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해서 받자, 이런 얘기지.